먼저 우리 당이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 초재선 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위기 극복의 중심에 서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15대 국회 때부터 지금 20대 이르기까지 당의 과분한 사랑과 지역 주민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오선 의원 하는 동안에 이렇게 일관되게 초재선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현안에 대해서 심층 있게 토론하신 것을 본 바가 없습니다. 대개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그룹별로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당면한 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 세일을 과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초재선 의원님들이 꾸준히 아주 꾸준히 우리 당을 걱정하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 인사부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선출 방식에 소선거구로 전환해야 된다. 읍면동 1인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도권에서 전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신 분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과연 맡겨도 되는 건지, 그런 분에게 우리 당의 대표를 맡겨도 되는 건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있는 거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건데, 아니 어찌해서 선거구가 바뀌었을 때 수도권이 전멸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예단하는 분에게 우리 당의 운명을,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자랑스러운 전통과 흥질을 가진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7.3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다시 압승을 해서 7.3 전당대회가 5년 후에 있을 대선에서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정말 지난 대선 열심히 뛰었습니다.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대위 의장을 맡아서,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러한 신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말겠다는 의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열심히 뛰셨습니다. 분전을 했습니다. 결과도 썩 우리가 기대해 우리가 바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위로할 수 있는 성과는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24%, 그것이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76%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대선 때 정말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우리 명색이 중진 의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더 열심히 뛰겠다라는 스스로의 채찍질로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가 목이 쉬어서, 목이 아파서 약도 먹었고 여기 존경하는 김슬래 의원님이 약사 의원 출신인데 약까지 저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가 승리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영남 의회는 사실상 모두 참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모두 3위였습니다. 문재인, 안철수에 이어서 3위였습니다. 강원, 충청, 호남 모두 2위 내지는 3위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영남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한테도 밀려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똘똘 뭉치셔서 자존심을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원의 일원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수도권 출신인 제가 수도권의 승리, 중부권의 승리,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의 대승을 위해서 좀 앞장서야 되겠다. 원유철이 당대표가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의 정치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정당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 있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막말을 한다고, 싸운다고 강한 정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지지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도권에서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만 28세 최연소 도의원으로 시작해서 15대 국회에 진출한 이후에 17대 때 낙선을 한번 하고 지금 5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5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우리 당의 은혜, 지역 국민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끊임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바라보는 저의 초점이었습니다. 민심의 나침반을 손에 쥐고 우리 지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끊임없이 살피고 노력했기 때문에 제가 5선이라는 과분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책의장 시절 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2년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생활 현장의 문제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통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 헌법적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국민들 속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오케이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재창당하고 민생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다시 눈길을 주고 다가오시게 될 겁니다. 저는 수도권에 참패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젊은 층이 우리를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여성들이 우리의 눈을 돌렸습니다. 20대에서는 8%, 30대에서는 11% 얻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을 때 20%, 30% 다 얻었습니다. 호남에서는 제로입니다. 호남에서는 10% 얻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이대로 둬서 되겠습니까? 그러고도 과거에 우리가 수구 보수 꼴통 정당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보다 젊고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정당으로 리더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리더십 속에 국민들과 함께 해야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미래가 있고 또 그러한 지지 속에 강력히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그러한 지지 속에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를 할 수 있다. 감히 원유철이 당대표가 되면 그 일에 몸을 던지겠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과 혁명을 한다는 각오로 스크럼을 짜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대우를 가지고 한번 혁명을 일으켜봅시다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